수급 보겠습니다. 좀 전에 신병철 부지점장도 외국인이 계속 파는 게 조금 마음이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외국인의 속내는 어떤 것인지, 게다가 기관까지 계속 팔고 있어서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수급에 대한 분석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과 함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분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대외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연준의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예, 어떤 그 원자재들의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그 IT, 테크 회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선진지구의 어떤 코로나로 인한 공세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는 계속해서 안 좋은 우려감이 그 시장을 억누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에 어떤 코로나 사태가 막 발발하기 시작했을 때 지수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 외국인은 국내 지수의 어떤 증시 비중을 약40% 가까이 늘려놓은 상황이었었는데, 최근까지는 30%까지 줄이게 되면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 약세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1,24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그 우려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한 방향성으로 유지되는 시장은 없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이런 정점을 지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금 증시가 안정화되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이 시장의 가장 큰 바로미터는 외국인이 언제 돌아오느냐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환율이 이 정도의 상황인데, 돌아오는 시기가 좀 임박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판단이세요? 이번 주를 넘어가게 된다면 외국인의 그 매수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우려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가장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좀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매도보다는 관망과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어떤 쪽 주목하고 계신가요? 외국인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에 매도 물량 집중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LG 화학입니다. 오늘도 신저가를 쓰고 있고 외국인 3거래를 연속해서 파는데요. 지금 매도 물량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이 삼성 SDI. 대체적으로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현대차, HMM, SK 하이닉스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파는 종목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위된 종목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 같이 대표적인 2차전지 빅셀 업체들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매도는 어떤 니켈 가격, 그리고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전일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 동종업종에서의 그 매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이후에 어떤 수급적인 우호적인 수급이 이제 다 반영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주가에 작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조금 외국인의 매도가 추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공매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카카오, HMM,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 공매도 리스트 순위로 보더라도 톱10 안에 들어있는 공매도 좀 많이 집중되는 종목인데,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이 여전히 좀 출회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현물 매도 이외에도 공매도 물량도 같이
매도로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그 공모 단계부터 약간은 어떤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련돼서 계속해서 어떤 외국인의 매도와 공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는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622억 팔고 있습니다. 어제 3천억 넘게 강하게 외국인이 눌렀었죠. 오늘도 만만치 않게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요. 600억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종목 LNF로 거의 100억 가깝게 나오고 있고요. 역시 3거래를 연속해서 매도 우위 외국인 쪽에서 나타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아프리카TV,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CIS, 비덴트 순인데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선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매도보다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동종 업종에서도 개별 종목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차전지 관련돼서 오늘 같은 경우는 LNF에 대해서 매도가 집중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 이전 거래일에 회계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단기에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매도를 하면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글로벌 빅파마 서노피의 뇌질환 관련된 그 물질을 기술 이전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그 레퍼런스를 크게 획득한 바이오텍 업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이전한 서노피 계약금 약 900억 원 정도는 올해 1분기 이내에 금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좀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 우려를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빅파마와의 대규모 그 계약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어떤 이에 따른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춘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공급망 이슈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높은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쟁사 디날리가 그 빅파마의 첫 기술 이전 이후에 시가총액이 약 1.7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ABL바이오가 현재 기술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라는 수준을 감안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바이오텍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급망 이슈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운 종목,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에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제약바이오가 또 괜찮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재료하는 종목들 주목받고 있는 요즘인데 ABL바이오는 3% 정도 오르면서 28,400원 현재가입니다. 어떻게 접근해볼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에 예정되어 있는 AICR에서 전인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3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같은 경우가 가시화된다면 목표가 상향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벤트가 또 있네요. 이 종목 AACR 미국의 암호화입니다. 오는 4월 8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결과 발표, 이 부분도 단기적인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 살펴봤습니다.